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주 급격히 바뀌고 있죠. 사실 인류 역사에는 이렇게 병원성 미생물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바뀐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봉건 시대가 무너진 게 바로 흑사병을 일으키는 예르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세균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미생물들을 미워하시죠. 병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 하지만 우리 몸에는 그 반대가 되는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미생물을 연구한 천종식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또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미생물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세균이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원생 생물이라고 부르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균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병을 일으키는 나쁜 거. 그래서 지저분한 거. 이건 다 죽여야 되는 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멸균 99%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들이 써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미생물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생명체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의 대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생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미생물은 그뜻 자체는 보이지 않는 생물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는데 수십만 마리의 미생물이 내입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유 끔찍하겠죠. 키스하는 거 아무도 못할 겁니다. 다행히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미생물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미생물을 아는 게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질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있고요. 아토피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과도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미국에서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한 치매 환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우리 미생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5년에 걸쳐 계속 악화 중이던 83세 남성 환자. 폐렴 치료를 위해 항생제 치료를 반복하여 마침내 폐렴은 완치되었으나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되어 세균성 장염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항생제가 듣지 않은 이 환자를 위해 최후의 방법으로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바꾸는 마이크로바이옴 이식법을 쓰게 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계속 악화되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간이 치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식 전에는 간이 치매 검사 20점으로 사회성이 없고 목욕이나 식사, 투약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이식 후두달 후에는 점수가 26점으로 향상되었고 4개월 후에는 딸의 생일을 기억하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점수가 정상인의 범주에 속하는 29점으로 크게 좋아졌으며 우울감도 개선되었다. 간이 치매 검사에서 만점은 30점이다. 항생제는 사실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렸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먹었는데 내 몸에 있는 세균만 이렇게 쫙 마법의 탄환처럼 쫓아가 세균만 탁탁탁 죽이는 아주 획기적인 약이고요. 항생제 덕분에 40살이었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7, 80세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항생제는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꾼 획기적인 약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치매 환자는 세균에 의해서 폐렴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환자는 이 폐렴을 일으켰던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그 균이 이 항생제에서 다 죽게 돼서 이 환자는 폐렴이 완전히 낫게 된 거죠. 자, 폐렴을 항생제로 치료했는데 왜 장염이 걸렸을까요? 장염이 걸린 이유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스리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질이 아주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원균이 장에 많이 자랐기 때문이죠. 이 세균은 평상시에는 장에서 활동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세균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 같은 병원균들을 잘 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균들은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폐렴을 치료하느라고 항생제를 먹은 것이 같은 세균인 이 유익한 장내 세균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처치했더니 오히려 병원균이 많이 자라는 그런 역효과가 난 것입니다. 벼룩을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태운 그런 격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어떻게 복원하느냐? 환자의 대장에 정상인의 마이크로바이옴, 이 세균으로 구성된 이 생태계를 넣어주면 되는데 정상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누구나 인간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 장에 있는 이 세균들은 제 대변을 통해서 매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대변의 3분의 1 정도가 장내 세균입니다. 매일 대변을 볼 때마다 한 1조 마리 이상의 세균, 장내 세균을 자연계로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의 이 대변에서부터 잘 우리가 이걸 정제하게 되면은 그 안에 세균만 모일 수 있고요. 그게 이식을 할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고 환자의 대장에다가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사를 해주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해서 약 70% 이상에서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장염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치매 환자가 5년 동안 계속 치매 증상이 악화됐는데 이식 후에 6개월 동안은 계속 치매 증상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 장과 뇌, 특히 장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뇌가 어떤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 장과 뇌의 깊은 연관관계를 과학자들은 장뇌축 또는 반대로 뇌장축, 이렇게 축이라고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뇌축은 이미 수백 편의 논문으로 여러 각도에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작년에 발표했던 생쥐를 가지고 했던 실험에서 보면요. 생쥐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정상으로 바꿔주면 이 치매에 걸린 생쥐가 굉장히 증상이 좋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단 한 명의 치매 환자를 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치매와 이 장내 미생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미생물들이 있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100%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아주 안 좋은 병원균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이식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마이크로바이옴 이식 후에 사망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이식을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해외의 유튜브 비디오들이 간혹 있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도 이런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이상한 미생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런 미생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미생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그런 외로운 생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 미생물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생물들 잘 돌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이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